2022학년도 2학기 독서삼납 프로그램인데요. 이기적 유전자를 선택한 학생들이 한 10여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영상을 만들고요.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뭐꼭그 생물학과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뭐의 보건 뭐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읽어놓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활용 가치가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영상으로 이렇게 어떤 이기적 유전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기적 유전자 바로 읽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는 것처럼 읽어야 책을 뭐 바로 읽은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건방진 얘기고요. 어떤 책을 읽을 때 단순히 그 줄거리 이러한 부분만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고 앞으로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는 좀 책이 쓰여진 배경, 뭐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 어떤 책이 갖는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 표지는 요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책은 다 지금 이런 형, 요 디자인의 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건 목차죠. 목차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봐둬야 되는 건요 유전자 기계. 여기에서 이 기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의 어떤 육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우리의 육체는 유전자의 어떤 그 운반자, 유전자가 어떤 명령하는 대로 이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유전자를 옮겨주는 이런 운반자, 기계의 역할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책에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뒤쪽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좀 허무하죠. 뭐 어차피 다 결정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라는 이런 좀 어떤 허무주의, 과학적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빠지기 쉽상이죠. 그쵸?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밈이라는 개념을 또 끌고 왔어요. 밈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서 그렇지만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유전자의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기를 들수 있는 이런 종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죠. 자, 여튼 요 부분 이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뭐 유전자 기계라든지 뭐 어떤 유전자의 어떤 거동 이런 것보다 요 밈이라는 개념 이 책에서는 요 부분을 좀 유심히 잘 봐두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유전학 하면 어떤 흐름이 있죠. 그래서 찰스 다윈 다윈 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종의 기원이죠. 그래서 종의 기원에서 뭐그 적자생존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적자생존 이게 모니터에다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별로네요. 적자생존 그죠? 늘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쭉 발달해 나가면서 멘델의 뭐 멘델 같은 경우는 뭐 우열의 법칙, 뭐 우성, 열성, 뭐 이런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쭉 가서 이제 도킨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윈이나 맨델, 요 사람들의 주장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자, 여튼간에 이 다윈부터 유전하라고 썼네요. 유전학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전엔 뭐 유전, 어떤 그 생명체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갔는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어떤 학문적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윈부터 좀 살펴보는 건데. 자, 그러면 다윈이 이런 그 유전에 대한 개념, 진화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맨델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유전, 그 다음에 진화,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부터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시대 상황이 그때 어떤 학문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800년대 19세기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자, 다윈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라고 했는데, 영국 역사상,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전부터도 굉장히 열강이었죠.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 19세기에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의 시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러한 그 수식어도 이때 붙게 된 거죠.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19세기의 영국의 어떤 그 어떤 사회를 나타낸, 예,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지니까 어떤 학문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물론 영국뿐만 아니라 어떤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 굉장히 큰 경제적 번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세계관이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물론 그 나라, 뭐 영국을 포함한 이러한 그 제국들은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을 했다, 발전을 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큰 제국을 만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나라가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을 했지만, 뭐 어떤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떤 학문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치즘을 합리화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치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합리화가 됐고요. 요 나치즘의 합리화 같은 경우는 요전 페이지에서 봤던 맨델의 우생학, 이것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죠. 뭐 어떤 열등한 어떤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열성인 종이 있고 우성인 종이 있다, 우성인 종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는 이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의기원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이거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라고. 아이고,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색으로 할까요? 네, 유물론적 세계관 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유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철학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서, 역사는 진화해왔다, 역사는 진보해 왔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유물론이 공산주의, 막시즘의 사상적 기원입니다. 토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윈의 이런 종의 기원, 예, 이러한 것들이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다윈을 보면 영국 생물학자, 아까 영국 생물학자라는 건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뭐 또한 지질학자기도 하고, 예전 이러한 과학자들은 뭐 이거저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박학다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의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졌다. 그래서 왜뭐 유전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생명체가 하나가 있고, 요것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를 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진화를 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여기서 뚝 끊기는 거고, 그죠? 환경이 바뀌었는데 어떤 돌연변이 개체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다른 식으로 진화를 해 나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쭉 보면 공통의 조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공통의 조상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연 선택,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 선택, 환경의가 아니죠. 환경에, 자 이걸 뭐 이렇게 적으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적응을 한 이러한 종들이 살아남고, 적응을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체 이렇게 된다는 게, 종의 기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베이징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아까 우생학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생학도 쭉 발달을 하게 됐다,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후 앞쪽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이론들과 도킨스의 설명은 어떤 그 사이즈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다윈이라든지 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종, 그 다음에 개체, 요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합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 유전학 같은 경우는 어떤 분자 요 단위까지, 어떤, 그러니까 세밀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이즈가 작아졌다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거시세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시세계를 다루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어떤 생명현상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 사이즈에서 유전을 다루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DNA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도킨스가 이러한 부분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요거 보면 이제 우리가 더블 헬릭스 구조다라고 하는, 뭐 요거 하면 여러분 DNA죠. 이중나선 구조. 그렇죠? 뭐 왓슨과 크릭, 이두이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이 X선, X-ray 회절, 요거를 이용을 해서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걸 밝혀냈잖아요.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분자 단위까지 우리가 내려와서 어떤 유전이라든지 어떤 생명체들의 어떤 거동,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학이 발달을 했죠. 도킨스 같은 경우도 요 차원에서 어떤 생명체들의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기적이다, 이기심,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Selfish, 이기심, 심,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차원인데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야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아담 스미스죠.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이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도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경제 발전, 경제 사이즈의 어떤 발달 확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인간의 이기심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인터레스트로 해석을 할 거냐, 셀피니스로 해석을 할 거냐는 약간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건 아니지만 어떤 빵을 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제빵사죠, 그렇죠? 이 제빵사가 빵을 굽는데 이 빵을 굽는 이러한 이제 경제 행위, 그렇죠? 이러한 행위가 이 사람의 이기심이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좀 어떤 이거를 어떻게 이 이기심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약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인간의 어떤 이기심,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 때문에 발전한 사회가 발달한다. 뭐 경제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뭐 다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기원에서 인간은 생존에 대한 본능적 이기심을 갖고 이러한 이기심이 잘 적응된 것이 생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여기에서도 어떤 이기심의 발로로 인해서 생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뭐 여튼 다윈과 도킨스 둘다 어떤 유전과 관련된 진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동일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약간의 차이를 갖는다. 어떤 차이를 갖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윈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을 위한 진화 주체가 종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도킨스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종 또는 개체를 진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화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때이 다윈 같은 경우는 종 단위에서 생각을 하는데 도킨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 단위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둘다 사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뭐 종의 기원을 읽어본 사람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둘다 어떤 케이스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 요 케이스를 연구를 해서 관찰을 해서 그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자, 니힐리즘, 과학적 허무주의. 아까 뭐 어떤 유전자 기계, 우리가 인간이 뭐 기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짜여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허무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과학적 허무주의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좀잘 보여주는 영화가 카타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가 1900년대 말, 1990년 말, 2000년 초 요때 나왔었던 영화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요게 어떤 영화냐면, 자, 근데 이 미래 사회는 아이들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결함이 없는 유전자만 갖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만 갖고 태어나는 이러한 사회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월등한 유전자만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만들어내는 이러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직책이라든지 뭐 이런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우주비행사가 나오는데 우주비행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아주 그 조작에 의한 우성 유전자만 가진 이러한 사람들만 이 비행사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이러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러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뭐 열성 유전자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주인공이 아마 동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너무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막 노력을 하면서
자기 동생의 어떤 혈액을 이제 몰래 빌려가지고 그 이제 자기도 그렇게 이제 조작된 사람인 거 마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꿈을 이뤄나가는 건데 결국엔 걸려요. 근데 네, 뒷부분이 되게 멋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꿈을 이제 이루는. 자, 이러한 영화인데요. 왜이 얘기를 했냐면 자, 모든 게다 결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 뭐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방암을 발현시키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한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다 결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 과학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존기계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즉, 우리는 로봇 운반자들이죠.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허무하죠. 물론 뒤쪽에서 밈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이렇게 허무주의를 조금 회피해 나가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을 해왔죠.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의문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 뭐 종교인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보통 인간은 선하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건 이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악하다라는 건 이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기적 유전자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거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선하다라는 이러한 사상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자, 윤리자, 종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선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뭐좀 보면 동양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은 뭐 측은지심, 그다음에 수호지심을 가진 선한 존재다. 뭐 맹자선생도 그렇고 공자선생도 그렇고 이렇게 예, 이런 선한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존재지만 악이 침범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수양하고 갈고 닦으면 이제 군자에 이르게 된다.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선한 존재였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었고 그게 인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한 존재였는데 그 선악과라고 하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죄를 갖고 살게 된 거잖아요. 나쁜 과일을 먹고 타락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죄죠, 원죄.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잖아요. 그죠? 여튼 원죄를 갖고 태어나건 뭐건 간에 다 선하다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타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타성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하철에서 유학생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로에 기차 선로에 그 어떤 여성이 하나가 추락을 한 거야.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구하고 이제 죽었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추모를 하는 일본입니다. 여기는 일본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해서 추모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이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2연평 해전 뭐 그래서 뭐 한상국 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이그 제2연평 해전을 다룬 영화도 있는데 뭐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이 분들도
자신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끝까지, 북한군과 전투를 한, 나라를 지킨, 그런 어떤, 이타적인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죠. 자, 이런 인간만 이타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꿀벌입니다. 꿀벌인데, 벌들이죠. 여기 요 말벌인데, 이 말벌이 열에 굉장히 취약을 해요. 그래서 말벌이 침입을 하면 꿀벌들이 이 말벌을 막 둘러싸요. 말벌을 쿡 둘러싸서 온도를 올립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도 희생이 되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말벌, 침입한 말벌을 이제 물리친다라는 거죠. 개미들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침입자가 침입을 하면 막 달려들어서 싸워요. 뭐 이거 보면 게임도 안될것 같은데 막 달려들어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 곤충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아프투스라고 해서 자살 세포예요. 자살 세포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되게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올챙이는 이제 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구리의 성체가 되면 이제 뭐 뒷다리가 쏙 나오고 앞다리가 쏙 나오고 그다음에 꼬리가 없어지죠. 이 꼬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그냥 다 자살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정자랑 난자가 이제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고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죠. 2세포, 4세포, 8세포, 16세포 막 이렇게 분열을 하다가 뭐 포백이쯤 되면 이제 그 자궁에 착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데 맨 처음에 이 친구들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이게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덩어리로 만들어졌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자살을 하는 거야.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세포가. 그러면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네가 만약에 자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 손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자살 세포가 그냥 죽어버림으로써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아까 우리가 그 부분을 봤어요. 우리가 어떤 어디죠? 우리는 맹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어떤 유전자의 생존입니다. 여기 보존, 뭐 생존, 유전자의 생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유전자죠. 유전자가 포함이 돼 있겠죠. 유전자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유전자들, 이러한 유전자들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다른 부분들을 위해서 왜 자살을 해버리냐는 거죠. 자, 좀큰 개념으로 나가보면 이 개미들이나 꿀벌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냐는 거죠. 분명히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유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보존되기를 원할 텐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이 유전자를 담고 있는 이 우반자들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유전자를 갖고 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도 어떤 그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워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유전자부터 이기적이다. 이타적 행위도 이기적 목적을 교묘히 달성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이타적인 행위 이런 것들조차도 이기심을 발현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허무하죠. 그죠? 자, 인간은 인간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 DNA는 불멸의 나선이며, 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중 나선이다. 아이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DNA의 역사이며 일대기이다. 동물의 행동 양식도 마찬가지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협동하고 동족은 잡아먹지 않으며 질병과 사고를 피하고 먹이 범위를 조정하고 배우자를 발견하여 짝을 짓는 일련의 행위는 자, 요것만 놓고 딱 보면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이타적인 것 같은데 이기적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개체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이러니까 모든 행동 양식이 자신의 유전자 를 보존하고 남기기 위해서 어떤 하는 일련의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자,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실제 있었던 예, 사례인데 어떤 그 극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북극곰을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극곰한테 막 먹이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북극곰한테 막 먹이를 줄때이 북극곰이랑 이 개가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곰이 막 북극곰이 개를 뭐 이렇게 뭐꼭 끌어안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잘 놀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날 며칠 동안 어디에 다른 외부에 갈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외부에 갈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먹이를 못 줬더니 이 북극곰이 그렇게 이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 강아지를 잡아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이 북극곰한테 있어서 강아지는 먹이가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장난감? 아니면 나중에 먹기 위해서 보관하는 이러한 그 먹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왜 어떤 이런 어떤 물론 동물들도 이타심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들과는 다른 어떤 이런 이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인간은 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도킨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개체와는 학습작용을 갖는다. 다른 학습작용을 갖는다. 또는 독특한 창조성을 갖는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다른 개체와는 다른 학습작용은 어떤 공동체, 사회 전체에서의 어떤 학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하면 어떤 유전자 또는 개체든지 탄생에서부터 현재의 그릇까지 진행되어오는 유전적 결과만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흔적으로 학습한다. 동시대의 패션, 음악 등의 이거죠. 어떤 그 시대를 관통하는 행동 양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라는 거죠. 패션, 음악 등 학습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밈이 있고 요것들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태로 학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밈이 이 미메시스랑 그 쥔의 어떤 그 합성어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어떤 그뭐 따라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죠? 따라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떤 걸 보고서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이걸 미메시스라고 하죠. 쥔은 뭐 유전자고.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합한 걸 이제 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행동 양식을 갖는다. 아까 초반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문 이런 것들이 국어에서의 지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쭉 어떤 뭐 현상이라든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놓고서 요거를 이밈 측면에서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비교과 측면에서 굉장히 나올 확률이 큰 유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설명에서도 있듯이 이게 횡적으로 학습을 하느냐 종적으로 학습을 하느냐 근데 생물학적 유전자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값만 쭉 나타나는데 이밈 같은 경우는 쭉 횡으로 가면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결과값만 갖는 반면에 그 부분이 어디 나와 있죠? 유전적 결과만 갖고 있는 반면에 스스로가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개물질 과학 기술 시대 정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러한 것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때 이 진화는 굉장히 느리죠.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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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루하게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반면에 요 사회적 유전자, 사회 문화적 유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빨리 축적이 되고 변하게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2000년대 여러분들은 되게 좀잘 모르겠지만 2000년대에는 뭐 음악으로 보자면 이때 이제 테크노라는 음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랩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 나오면서 뭐 그러다가 이제 쭉 많이 지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요때 같은 경우는 또뭐 물론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유행을 하고 있지만 뭐 트로트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벌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단순히 축적되어 온 진화의 결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수평적으로 밈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를 통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서로의 습성과 행동을 모방하며 그것을 학습하고, 미메스 모방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모방하며 그것을 학습하고 전파한다. 그 속도는 당연히 유전적 진화보다 빠르다. 아까 여기에서 얘는 굉장히 느리고 얘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진과 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때로는 적대적이다. 밈 덕분에 인간은 유전자의 반기를 드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도 어떤 기계적으로 그렇게 모든 게다 결정이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만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허무주의, 과학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초반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밈이라는 어떤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 내용이죠.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 유전자의 폭정에 반기를 들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좀 정리를 쭉 하자면 자, 어떤 행동 어떤 행동이 됐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전자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물이 됐건 뭐 그러니까 인간이 됐건 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이 됐건 곤충이 됐건 이러한 그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짜여진 정보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마저도 이러한 이기심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타적인 행동이 인간은 나타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밈이라는 이런 사회적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유전자 하면서
이런 사회적 유전자를 갖게 된 원인,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사회적 유전자를 갖게 된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쵸?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육체는 굉장히 나약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어떤, 물론 이제 다 같이 모여 사는 동물들이 인간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그쵸? 그런 와중에 있어서 우연치 않게 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능, 높은 지능을 갖게 되고,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패턴이 결정이 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걸로 좀 가름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기적 유전자를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전학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생명체의 행동 양식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학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9세기 다윈의 유전학이 어떻게 태동을 하게 됐는지, 멘델이 그걸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요거를 쭉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개념까지도 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이기적 유전자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별로 책이 뭐 그렇게 막 눈에 쏙쏙 들어오는 이런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읽고 선생님이 해준 것과 유사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기적 유전자 하나로만 요거를 끝내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뭐 고전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좀 중요한 책이다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해석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좀덜 바빠야, 내년에는 좀덜 바빠야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텐데 잘 모르겠네요. 자, 고생들 했고요. 서평을 써서 내야 될 친구들은 서평을 써서 내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책을 읽어주는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